안녕하세요. 배우 김진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방송부를 하면서 라디오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 좀 연기에 대한 굉장한 흥미로움을 느꼈고 그러고서 좀 묻어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극단 문을 두드렸죠. 연기 좀 배우게 해달라고. 청소만 시켜줘도 좋다. 그랬더니, 와라! 그렇게 해서 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진주의 극단 현장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이제 배우로 또 활동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출 역할이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또뭐 단편 영화라든지 그외뭐 광고 CF 같은 것도 들어오면은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적인 부분을 넓혀가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연극이란 사슴발 같아요. 사슴발이 뭐냐면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채 다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고정시키는 것을 사슴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기로서 가야 할 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슴발이 딱 고정이 되어서 그 길이 닫히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이 연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우 김진호는 작품이 흘러가는데 필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아직은 눈에 많이 띄지 않는 요소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연기는 잠깐 지나간데도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안 남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기억에 잘안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되고 싶은 배우는 잠깐 연기를 보더라도 기억에 잘 남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기억에 남는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연기의 그 영역이 연극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활동이 벌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